그리고 이거는 양파인가? 오메! 요즘 새끼! 집회! 저 못하겠습니다! 자,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뭔가요? 투게더! 아이스크림은 또 여기에 딱 요거 이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? 맛있어. 우와, 맛있겠다. 아이스크림은 오늘의 조합이 뭘지는 모르지만 뭘 넣어도 맛있어. 여기는 웬만한 거 넣어도 맛없을 수 없는 맛이야. 오늘은 자신 있습니다. 이거 하나는 요즘에 그 저 봤거든요? 참기름하고 먹는 방법? 참기름 두 개인가 봐. 양파인가? 에? 그럼 스크램스에 맞게 넣습니까? 아이스크림 150g에 참기름 한 스푼. 이만큼이요? 이만큼이요? 근데 여러분 비주얼은 엄청 좋아요 지금. 약간 메플 시럽 이런 거 올리는 것 같은데 일단 섞기 전에 이렇게 살짝 얹은 부분을 해가지고 오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삼겹살 기름장 맛나요. 땅콩 맛 아이스크림 같지 않아요? 참기름 맛 아이스크림 같은데요? 모르겠네. 근데 저 이거 봤을 때 진짜 맛있다 그랬거든요? 약간 섞으니까 이러면 더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. 실패! 저 못하겠습니다! 요즘 새끼! 왜 제작진도 먹어봤거든요? 달달하고 고소한 땅콩 아이스크림 맛. 처음엔 괜찮은데 갈수록 느끼해지는 게 함정. 처음에도 안 괜찮은데 분명 맛없는 건 아닌데 굳이? 맛이 없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저희가 나도님을 위해 또 다른 조합도 좀 찾아와 봤어요. 오! 전 백기름 요즘 새끼! 아 뭐야! 내가 아까 올리브유 생각했는데 이걸 이렇게 같이 이게 뭐 샐러드도 아니고 참 맛있어. 와 이거 맛있네. 참기름 말고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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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. 오. 고급 요리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. 그 올리브유에 상큼한 그 특유의 향하고 그 후추의 향이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하고 잘 어울려요. 저희의 조합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끝날 수 없죠. 요즘 새끼가. 발사믹인가요? 아, 맛있지 이거. 먹을만해요. 이거는 좀 특이한 포도 맛? 짜요짜요? 아니면 포도 맛 그 요거트 얼려 먹는 느낌? 이게 약간 포도로 만든 식초라서 그런가 봐요.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걸 먹을 때는 여기는 지금 미슐랭 3스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 어려운 맛이라 이 맛입니다. 제가 또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올리브 후추가 1위, 2위는 발사믹, 3위는 참기름입니다.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어른, 저 또 어른이잖아요. 저 어른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약간 좀 너무 단 거보다는 적당한 단맛을 좋아하고 향을 좋아하고 이러는 스타일이라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기름은 그냥 비빔밥에 넣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참기름하고 아이스크림 조합처럼 SNS나 커뮤니티에서 또 유행하는 조합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. 제가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없어도, 맛이 있어도 행복하게 먹으면 되죠. 오늘 행복했나요, 나루님? 오늘도 행복했습니다.
씨. 아, 참기름이 가시질 않네. 코에 참기름이 너무 왔다 갔다.